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긋코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은 50장까지 있는 말씀인 거 다 아시죠? 창세기 말씀을 네 분의 목사님이 전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두 번째 파트를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제일 긴 거예요. 15장을 해야 하는. 제가 그거 뽑아놓고서 참 막막하더라고요. 10장이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었어요. 주님, 한 10장 이렇게 내외로는 하겠는데 15장은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마음이 그냥 조여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에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4장을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장까지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명절은 빼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명절 4일 연휴를 오늘까지 이제 쉬거든요. 4일 연휴를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마음에 참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오늘 이번에 명절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길게 가지는 못하고 계속 말씀 준비에 대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명절을 너무너무 잘 보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진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딴 곳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은혜의 방주 안을 오늘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정결한 짐승이 일곱 배에 짐승을 더 그 수가 많게 실어야 했는가?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방주 안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핵심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덕목, 유일한 한 가지 덕목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셨다 단 한 가지, 이 명령 지켜라 라는 거예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단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은 그럼 어떨까요? 마지막엔 어떨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은혜가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순종을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의 권세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하는 자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순종과 그리고 마지막 순종,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셔야 하셨어요. 이 순종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고난, 작은 고난만 와도 이렇게 넘어지는가? 이 방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썼던 갈대상자가 이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의 모형이 아니고 나무 상자에 가까운, 거의 그냥 아무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는, 운전대가 없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상자, 이 테바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로 가야지 하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파도에 쓸려서 바람을 타고만 그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외에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지를 정해서 가려고 하면 바람을 완전히 반대로 맞게 되면서 그냥 배가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 그 바람을 맞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면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의 키를, 운전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람을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모든 선택을 주님께 온전히 완전히 맡길 때, 완전히 순종을 드릴 때에 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으면 홍수를 견뎌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탔어도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홍수가 계속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홍수를 완전히 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탔어도 홍수는 만나게 돼요.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더 많아졌어요. 땅에 넘치게 되었어요. 이 물이 땅에 더욱 넘쳤어요. 물이 계속 불어났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지면에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고 기축, 가축과 기는 것과 사람과 공중의 새끼까지 땅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그렇게 남았어요. 에녹 성도 잠겼어요. 람에게 노래도 끝났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든 화려했던 도시 문명이 끝이 났어요. 기술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뭐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교만도 잠기고 자신을 노래했던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네피림의 장대한 힘과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잠기고 평생을 이루어놓은 일터, 가정 다 사라졌습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문에 잠겼어요. 이 심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말없이 닫으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취를 감추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인생의 홍수를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생생한데 여전히 내 주변에 변화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어려움은 계속 차오릅니다. 계속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혼의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속 차오르고 있는 두려움은 없으신지, 계속 차오르는 문제들 더욱 많아지고 더욱 넘쳐나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 대체 언제 끝나나? 내 자녀들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방주에 올랐는데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12개월 11일을 보냅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에서 보내요. 그 안에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을 열었을 때 그 광경들을 봤을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덮어버린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을 거예요. 노아가 땅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이 창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노아가 창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땅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땅을 보니 심판이 보였지만 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모든 생명이 다 잠겼을 때 유일하게 잠기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넷째 날에 만드신 거, 빛으로 만드신 거. 해와 달과 별은 노아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창을 열고 하늘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신 것이 끝나지 않았고 잠기지 않았음을 노아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넘실대는 파도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니까, 두려움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끝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창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정말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저의 믿음의 수준은 이 북경의 수목의 수치하고 동일했어요. 비례했어요. 첫날 북경에 이게 내리는 날, 비행기를 공항 할주로에 딱 내리는 그날 할주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스모그 수치가 400이었어요. 첫 북경에 간 날 스모그 수치가 400이었어요. 그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잠깐 그렇겠지. 그해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1200까지 수치가 올라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만나지 못했는데 스모그리한 크리스마스를 만났어요. 하얘요. 동일해요. 비슷해요. 눈앞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앞이. 대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일까?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너무나 염려가 차오르는 거예요. 오전부터 오후가 되면서 스모그 계속 올라가요. 점점 차올라요. 그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차올라요. 염려가 올라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게 바뀌는 거예요. 창문 틈으로 오후가 되면 매연 냄새가 그대로 집안까지 들어와요. 공장 굴뚝 옆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루는 토요일에 가족들 데리고 교회 청소하러 갔는데 저녁쯤 이렇게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애들 둘 데리고 아내하고. 예배는 또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4살이었는데 방에서 이제 제 사무실 방에서 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저희는 청소를 하고. 근데 이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 불러요. 여기 봐봐! 여기 와봐! 이러는 거예요. 예쁜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쁜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맨날 스모그 찬 하늘 밖에는 안 보이는데. 북경의 아이들 그림 그리면은요, 회색으로 칠합니다, 하늘을. 하늘이 회색인 줄 알아요. 근데 또 부르는 거야. 엄마! 여기 와봐! 예쁜 게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제가 아내랑 같이 그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하늘을 딱 봤는데, 노을이 빨갛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북경에 가서 그날 처음 하늘을 봤어요. 왜 봤는지 아십니까? 그 하늘이 왜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똑같이 그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제가 그 하늘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도 좀 주님께 물들어서 예뻐지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수목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아, 여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하늘이구나. 하나님의 태양빛은 있는데 스모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이 시간 근심의 두려움,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다 물리쳐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빠서 어디 가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의심그름 사라지고 두려움이 날아갈 때 여러분 처음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거예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은 오직 순종을 결단하는 자에게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다 거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물들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물들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 아버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차오르는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끝이 없을 것 같은 아버지 그런 막막한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보게 하소서. 믿음의 창을 열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살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아직 아버지 믿음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영혼의 밤을 만난 자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문제, 어려움, 참 막막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영혼의 밤을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또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아버지 문제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 심정들, 하나님 마음의 병 상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파도를 벌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